안녕하세요, 순백설탕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딸기 디저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딸기를 진짜 싸게 사왔거든요. 이거 한 팩에 4,000원에 샀어요. 처음 딸기 나왔을 때보다 거의 두 배 이상 싸진 가격이죠. 이렇게 딸기가 저렴할 때 꼭 만들어 봐야 할 디저트, 바로 딸기 슈를 오늘 만들어 볼 건데요. 재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먼저 바삭바삭한 껍질 슈를 만들어 볼 건데요. 냄비에 물, 버터, 설탕, 소금을 넣고 버터가 녹을 때까지 끓여주세요. 버터가 녹으면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박력분을 채쳐서 넣어줄게요. 재료를 골고루 섞어줄게요. 채를 치지 않으면 가루가 덩어리가 지기 때문에 꼭 박력분은 채에 쳐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 덩이로 잘 섞이면 이제 불 위에 다시 올려서 약불로 볶아줄게요. 반죽을 볶다가 이렇게 냄비에 하얀 막이 생기면 이제 불을 꺼주세요. 이렇게 냄비에 반죽을 볶아주는 과정을 포화라고 하는데요. 포화가 충분히 되어야 슈 안에 구멍이 뻥 뚫리고요. 포화가 얼마나 잘 됐는지 보기 위해서 하얀 막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팅된 냄비는 하얀 막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포화의 정도를 알기가 어려워요. 이왕이면 코팅이 되지 않은 냄비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답니다. 이제 이 반죽을 볼에 옮겨서 충분히 식혀줄 건데요. 나중에 달걀이 들어가기 때문에 달걀이 익지 않도록 충분히 식혀주세요. 반죽이 이제 미지근한 정도까지 식었는데요. 달걀을 넣어서 섞어줄게요. 달걀은 조금씩 나눠서 넣어주세요. 주걱에서 반죽이 삼각형 모양으로 떨어지면 반죽이 잘 된 거고요. 혹시 반죽이 되직하면 달걀을 조금 더 넣어주세요. 짤주머니에 원형 깍지를 끼우고 반죽을 담아주세요. 이제 반죽을 팬에 짜줄 건데요. 딸기와 생크림이 듬뿍 들어갈 수 있도록 빅사이즈로 짜볼게요. 오븐은 190도에서 15분 정도 예열을 해주시고 이제 반죽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줄 건데요. 물을 뿌려줘야 겉면이 바삭하게 구워지고 예쁘게 갈라진답니다. 이제 190도의 오븐에서 20분 정도 구워줄 건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반죽의 겉면이 갈색이 되기 전에 문을 열어버리면 반죽이 푹 꺼져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중간에 문을 열지 말아주세요. 굽다 보니까 색이 덜 나서 저는 25분 정도 구워 주었는데요. 이제 슈가 식는 동안 생크림에 설탕을 넣고 휘핑해 줄게요.
생크림은 짤주머니에 담아서 준비를 해줬고요. 딸기는 깨끗이 씻어서 반 정도만 잘라주었어요. 이제 이 슈를 가로로 잘라서 생크림과 딸기를 예쁘게 채워볼게요. 와, 정말 크죠? 이렇게 큰 딸기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인데 딸기가 통으로 6개나 들어갔거든요. 딸기 생크림 그리고 슈,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인데요.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지만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드시거나 냉동실에 얼렸다가 드시면 더 맛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맛있는 딸기슈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순백설탕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